안쪽을 중심으로 붓을 찍어 잎을 표현해 주세요. 좌우 꽃잎을 기준으로 잡고 터치한 후 잎을 채워주세요. 붓끝을 세워 가는 선이 나오도록 터치해 주세요. 가장 위쪽에 있는 꽃송이를 중심으로 잡아 줄기를 그려주세요. 분모에 옐로우 딥을 충분히 적신 후 버밀리언을 팁 찍어 꽃밥을 둥글게 그리며 채색해 주세요. 분모에 모스 그린을 충분히 적시고 파인 그린을 찍어주세요. 붓을 세웠다가 누르고 왼쪽으로 돌리면서 터치해주세요. 가운데 잎의 양쪽에 작은 잎을 붙여주세요. 윗부분 작은 잎은 한 번만 눌러 표현해보세요.
잎을 풍성하게 그려주세요. 옐로우 딥에 화이트를 찍어 수술을 표현해 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 그려주세요. 수술 위에 점을 찍어 꽃밥을 표현해 주세요. 꽃잎의 인맥을 안쪽에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잎의 운동 방향에 맞춰 잎맥을 그려주세요. 꽃밥 아래쪽을 어둡게 표현하여 색의 변화를 주세요. 이때 붓의 터치 방향도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세요. 화이트로 강조할 부분들을 리터치해 주세요.